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초에 저희가 올해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10가지 종목을 잘 선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잘 골라서 관심 종목에도 넣어보시고 추이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스탁 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 귀요미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도 많이 챙겨 오셨죠? 네. 자, 어떤 종목일지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화솔루션을 시작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CJ제일제당, 미스터블루, 제일기획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고려아연, S-OIL, 이마트, 모트렉스, NHN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이거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사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한화솔루션 먼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이제 친환경 섹터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되면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생산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이제 전년도 대비한 67만 톤 정도의 지금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실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동세의 어떤 실적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이제 4조 원까지도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든의 이제 신재생 법안 통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내에서 올해 이제 태양광 모듈 캐파가 이제 설치 목표 대비 현저하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화솔루션은 이제 미국 내 전체 모듈 생산량 가운데에서 비중이 한 27% 정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 시에 그런 수혜를 온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법안 통과 시에 동사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약 8년간 연간 이제 총 1,400억 원 정도의 이제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8년간 쌓이면 거의 1조가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개월간 수출 금지를 이제 석탄 수출 금지가 나온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에 따라서 어떤 그 수급 차질의 우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어떤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한화 솔루션을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네, 일단은 뭐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연이나 연에 대한 가격이 뭐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이제 아연이나 연을 좀 생산을 하다 보면은 부산물로 금이나 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해당 부분들도 사실 이제 귀금속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강세 그리고 좀 긍정적인 수혜에 따른 실적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뭐 아연이라든지 연 같은 이런 또 이제 원자재 관련된 수요들이 또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 구조도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실적과 이런 이 현금을 바탕으로 또 신사업들을 좀 추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뭐 KGEM을 통해서 이제 전해동박 사업 진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신년에서 황산 니킬이라든지 전구체 제조 쪽에도 사업에 대한 확장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사업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고려아연 하창훈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자, 이러면서 고독한 요원님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가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네. 사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헬스케어 기업이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도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사실 레키로나라고 있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 이제 매달 지불하는 어떤 휴대폰 비용처럼 굉장히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저는 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전반적인 산업 자체는 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시대적인 헬스케어에 대한 니즈 증가와 또 순환하는 특징들을 봤을 때 충분히 뭐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인 제품인 이 레키로나가 현재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승인 후에 굉장히 수출 계약이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작년 4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보다 약 54%나 지금 증가할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연간 매출은 이에 따라서 작년보다도 한 10%가량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전년도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에 따라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이 레키론의 어떤 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그런 이제 효능 검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헬스케어 섹터의 전체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1%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셍지수의 상승폭이 좀 더 나옵니다. 0.65% 상승하면서 일단은 홍콩 증시가 조금 더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동아시아 증시가 좀 엇갈리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은 좀 빠집니다. 일본은 0.74%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스타트를 했고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 코스닥은 역시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0.77%까지 하락폭이 조금 깊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 게임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가야겠죠? 네, S-OIL입니다. S-OIL이요? 네,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적으로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원유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도 천연가스 가격도 네,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를 일단 확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요게 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원전이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섹터들이 좀 보이실 거기 때문에 뭐 연관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명확하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우려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치명률적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일상 이 제품에 석유화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OPEC에서도 이제 뭐 증산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급적인 부분에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가격 상승의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정제 마진이라든지 뭐 재고 자산 평가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 때는 또 유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SOL에 대한 유튜브에서 질문이 좀 올라왔어요. 네. 최윤아 님이 99,800원의 SOL을 가지고 계신데, 네. 뭐 여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11만원 라인 때까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뭐 크게 이제 이런 이 증설에 대한 이런 증산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전고점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연간에 대한 수요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 이상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전략 따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윤아님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SOL 봤고요. 다음 이제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이고요. CJ제일제당. 네,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상황인데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국내 대표적인 뭐 식품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뭐 명태라든지 연유 가격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년 대비만 해도 지금 벌써 13%나 올라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 원재료의 오름세만입니다. 뭐 부재료까지 합치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도 식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도 오르고 뭐 임금도 오르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현재 미국은 한국보다 내수가 더 발달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자재 가격의 효과가 이제 국내에서 인상하는 것보다 매출에 더 영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동사의 최근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비비고가 미국에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식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를 지금 온전하게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시장 기대치에 지금 부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개선이 견조하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취급 제품들의 금액이 계속해서 좀 오르면서 이에 따라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로서리 채널에서 매출 비중이 이제 20% 후반대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실적 개선을 계속해서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까지 실적 개선세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CJ제일제당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네요. 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요? 네, 오너리스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대감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뭐 불매라든지 이런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쓱닷컴이 구조적으로 잘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화에 따른 이런 수익성 개선이 이런 대형 점포들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화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컴 자체도 이런 관련된 IP가 점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뭐 사업적인 확장성, 그리고 뭐 광고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뭐 포인트 제공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런 로열티 제공도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더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커피도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런 가격 인상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한 20%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마트 자체가 이런 스타벅스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편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만큼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이제 수요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오프라인 점포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마트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이젠베르크님이 악 이마트라고 하시면서 아마 뉴스를 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뭐 경기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 네, 미스터블루고요. 미스터블루. 네,
A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웹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 NFT랑 엮이게 되면서 또 관련된 테마로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 2분기에 이제 게임 사업 비용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롱트코리아라는 게임 기업과 또 이제 IP 확장에 대해서 지금 사업 다변화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4대 유명 무협 작가의 IP를 활용을 해서 현재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적으로 지금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롱트코리아가 이제 위메이드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스터블루 역시 그에 따라서 NFT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롱트코리아는 이미 이제 위메이드의 과상화폐 이제 위믹스 기반의 게임을 올해 내놓겠다라고 지금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런 IP 확장에 대한 폭은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P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활용할 곳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웹툰이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NFT랑 엮이기 굉장히 좀 그런 좋은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익성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미스터블루의 어떤 전반적인 실적은 좀 굉장히 좀 양호하게 흘러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부터 한 8,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스터블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요? 네, 한 달 전부터 한 두세 번 소개드린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고 뭐 최근에 좀 시세가 분출이 됐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력 제품들의 수출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자회사가 또 이제 전진 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추가적인 연결 실적까지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최근에 이제 또 애플카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관련된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게 됐을 때 부가적으로 같이 붙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자율주행이 좀 가장 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인포뱅크라든지 뭐 칩셋미디어, 모트렉스 같은 종목군들 계속 좀 관심을 봐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실적적인 좀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지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도 인정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으로 충분히 또 이벤트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트렉스 하창원 본부장님이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제일기획이고요. 제일기획이요? 네,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 대표적인 광고 기업이면서 또 삼성 계열사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4분기는 현재 광고업의 성수기였던 만큼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 지역에서의 어떤 외형 성장이 좀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일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영향도 굉장히 좀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50% 정도를 이제 디지털 물량으로 소화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수익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광고 수주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삼성카드라든지 이제 뭐 현대차 광고 점유율에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런 계열사 간의 내부 시장을 현재 확대하면서 굉장히 좀 견조한 실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전부터 이슈였던 이제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M&A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 제1기획이 이제 그런 M&A를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센트레이드라는 이제 광고 대행사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자회사 편입이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것도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만 원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수 구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1기획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재선님이 제1기획 못 빠지겠네라면서 계속 기다리셨나 본데 설명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 하천원 본부장님. 네, NHN이요. 네,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고 전 사업 부분이 잘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물적 분할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좀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붙었던 부분, NFT라든지 이런 부분 좀 기대감이 붙었던 부분들이 또 소화가 되면서 자리적으로도 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적 분할이 되더라도 사실 이제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모바일 웹보드 게임 쪽은 뭐 견조합니다. 그래서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신규 게임도 좀 출시를 했는데 반응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일매출이라든지 고정적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뭐 게임 사업 부분은 뭐 워낙 좀 견조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클라우드 쪽도 신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영역들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믹스랑 같이 P2E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점진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또 주가에 또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NHN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P2E, NFT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토픽 종목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일단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또 기대되는 제1기획 오늘 토픽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셨던 제1기획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저는 고려아연. 첫 번째 소개해주셨던 네. 고려아연으로 탑픽 종목 두 분이 골라주셨습니다. 제1기획과 고려아연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두 분이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확인을 해보시고 좋은 종목도 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스피드 종목 10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종목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